자, 지금 여기 담비, 은서, 서준, 혜원, 손은서 너네 다섯 명은 그만. 이거 지금 우리 작업할 테니까 알았죠? 이거 다음 주, 이번 주에 시험 보는 거야. 오케이? 이번 주 시험 보는 거니까. 자, 책 펴보세요. 지난번에 관계대명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 피냐면 조동사 피신 거예요. 조동사. 조동사 펴주세요. 엄마, 다른 거 없죠? 나 아까 뭐 하는데? 어쩌라고. 저 얼마죠? 어. 먹을래. 됐죠? 이어폰 펴고, 이어폰 펴고. 그 다음 조동사 펴주시고, 자, 펜, 자, 형광펜 준비. 형광펜 나 하나만 빌려주라. 두 개인 펜 있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형광펜이 있어. 형광펜 두 개인 펜. 저 있어요. 하나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자, 합니다. 조동사 보이죠? 메이랑 머스트 보이는데요. 거기 두 가지 뜻이 있어. 이거 디귿치의 뒤에는 뭐야 이게?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그치?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지금 8쪽 핏인데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쓰셔야 돼.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쓰셔야 되고, 조동사 메이의 의미 두 가지 있습니다. 뭐뭐 해도 된다는 써나 허락, 뭐뭐 일지도 모른다는 추측. 그죠? 그래서 해도 된다 옆에다 equal 해놓고 can 한번 써주세요. Can. Can I see? May I see? 똑같은 겁니다. 그럼 조동사 must는 이게, 얘들아, 이번 8과에서 must 나온 거 알죠? He must be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기억나? 야, 동이 기억나요, 나니? He must be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Happiest bird in the world. 기억나지? 그래서 거기 선택해요. 해야 한다는 의무고요. 됐죠? 근데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뭐다? 강한 추측입니다. 네, 잠깐 여기 계세요. 잠깐 여기 보세요. 자, 근데 거기 CF, 1번에 CF라고 있어. Don't have to 뭐냐? 야, 얘는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형한테. 찌르트, 내가 찌를 거야. CF 두 개 있죠? 네. Cannot be Tom 있죠? 걔도 형한테. 여기 보세요. 잘 펴. 봐봐. 얘 원래 have to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얘랑 뭐랑 똑같아. must랑 같은 거잖아. 뭐뭐 해야만 한다. 그쵸? 근데 must not은 무슨 뜻? 해선 안 된다. 해선 안 된다. 얘도 뭐다? 의무잖아. 이해되는데 must not. 네. 이해되죠? 근데 don't have는 무슨 뜻이야? 필요. 뭐뭐 할 필요 없다. 다시 don't have to가 뭐라고? 뭐뭐 할 필요. Don't have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얘들아, 필요 없다가 무슨 뜻이냐? 필요 없다 영어로 보이니? need. need잖아. 그래서 뭐랑 똑같아? don't need to랑 똑같고요. 자, 집중해야 돼, 이거. 알았죠? 혹은 need가 조동사처럼 쓰인 경우가 있어. 뭐 어떻게 쓴다? need나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나봐. you don't have to smoke. 해서. 담배 필요 없다. hey, you don't have to smoke. 안 펴도 돼. 이런 뜻이거든? 자, 얘로 시작. You don't need to smoke. 혹은 You need not smoke. You need not smoke. You don't need to smoke. You don't have to smoke. 다 돼. 근데 You must not smoke는 뭐예요? 펴서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얘한테는 선택권이 있고 얘가 없어. 얘는 선택권이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얘가 없어. 단편한테. 오케이? 얘는 필요 없다는 얘기는 거의 주연감시예요. 네? 화기장터 주인공 모자 씨. 와, 어떻게 저 이쁜 얼굴 저렇게 모자 저렇게 하나를 망칠 수가 있어. 대단한 재능이 아니지? 쳐보세요. 야, 이거 왜 다 안 채워져 있니? 숙제인데. 네? 네?
진짜 맞았거든. 아 아직 안 해왔어. 아 아직 안 했어. 해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왜 안 적냐? 주동사. 그래. 그렇지. 뭐가 니 지금 어디서 적었지? 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렇게 맞지 않아요? 맞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적으세요. 이제 적고 왔는데 정신 차려. 아, 내 머리 두달라. 아, 선생님. 네. 오늘 시험 있지 않아요? 오늘 시험? 난. 그냥 고충만. 그 시험 봤는데. 봤어? 뭐 봤어? 프린트 샀으니까 안 봐도 되는데 왜냐면 다 나중에 한꺼번에 먹었어. 한꺼번에 먹어. 아 잘했어. 아무튼 못했지. 내일은 어떻게 먹어? 내일 이제 더 많아지겠지. 네. 그리고 다 포함해서. 아 춥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번 보세요. 거기 오베이 밑줄. 오베이요? 오베이가 무슨 뜻이야? 오베이가 어딨어요? 1번 바로 괄호 안에 밑에 오베이 밑줄 무슨 뜻이야? 이게 뭐야? 대충 말해봐. 대충 regulation이 뭐야? 제약이라는 뜻이거든. 제약을 따라 복종하다는 뜻이야. 복종하다. 오케이? 너는 내 말을 복종해야 돼 임마. 웃어. 너 눈 감아 임마. 그렇지. 계속 감고 있어. 뜨기만 해야 돼. 넌 눈빛이 너무 섹시해. 송인호! 봐봐, 눈빛이 너무 섹시해. 유서준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서준이 좀 갈궈야 되는데. 인호는 또 갈구면 또 막 일기 쓰잖아. 너 진짜 일기 써? 응, 쟤 일기 써. 쟤 블로그도 해. 오늘의 일기. 블로그 말고 트위터도 해? 트위터 해? 트위터를 누가 해? 트위터 왜 하는 거야? 약간 정치인이라고? 아. 너는? 아, 쟤 저 새끼도 갈구면 안 돼. 쟤는 좀 이제 목소리부터가 약간 울리고 싶지 않은 목소리야. 도훈이는 분명히 나중에 나 찾아오고. 도훈이 키 커서 안 돼. 키 큰 애들 웬만하면 안 보여서 나는 겁니다. 어, 맞지?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1번 보세요. 자, 모든 멤버들은 뭐 해야 된다?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죠? 나 이거. 그래서 머스트가 정답이다. 자, 이거 형 앞에. 왜 그러냐면, 오베이란 단어를 분명히 모를 거야. 미안. 그 바로 위에, can, the dead man cannot be taught 뭐야? 네. 여기 보세요. 원래 can't가 무슨 뜻이야? I can't fly 하면 무슨 뜻이야? 날 수 없다잖아. 근데 can't가 뭐뭐 일리 없다는 뜻이 있어. 일리없다. 그래서 예찬이는 게일 일리가 없어. 이거 시작. 예찬 cannot be a gay. 게일 일리 없어. 오케이? 용진이는 못생겼을 리가 없어. 용진 cannot be ugly. 자, 저 보세요. 뭐 일리한다. 거기. cannot be a tan. cannot be tan 보세요. 자 2번 보세요. 2번에서 자 이 노래 빨리 해주세요. I saw 오늘 아침에 그치? 우리는 오늘 다영을 한다. 뭘지도 모른다. 메이 지식이야. 예찬이 그 다음 메이가 정답입니다. 예찬 빨리 해라. 시험 없다. 올해 가장 더운 달이래. 오늘 눈이 올리 없어. 눈이 올리 없어. 캔나시죠? 뭐뭐 일리 없다. 캔나 불표. 자, 거기 형 앞에. 3번이요? 눈 볼리 없어. 그쵸? 4번, 동기 해서.
사람들은 오늘은 겟을 입고 있다. 뭐라고? 겟을 아 스노우 자켓을 입고 있대. 날씨 이승선아 날씨가 추움에 날씨가 눈이 오매 틀림없다 그죠? 네. 머스트가 정답이네. 너무 입에 틀림없다 알았죠? 여기가 되니? 됐죠? 자 밑에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를 쓰는 거죠? 근데 뭐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준 동작 상태에 의해 다 필요 없고 일단 계속 동그라미 계속 옆에 계속 나봐 계속 해야 되는 세 가지 필요하다. 너가 얘기해라. 시작. 나머지 대답 for, since, how long 있으면 무조건 계속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for, since, how long 있으면 거기 계속 옆에 쓰세요. for, since, how long. 됐죠? 그다음 밑에 결과 결과 여기 보세요. 결과 뭐 have gone to 나오면 끝이야. 그거 하나 그게 결과야. 그거 하나만 have gone to. 거기 옆에 나왔잖아. Ron and his sisters have gone to England. 잉글랜드로 결과적으로 가버린 거야. 없어. 이거 말고 시험 안 나온다. 아, have lost도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됐어. 괜찮아. 알았죠? 완료해졌어요. 뭐뭐 있니? 완료 세 가지. Just. Already. Already. 예.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완료야. 그럼 경험해졌어요. 뭐? 다섯 개. Ever. 오, 또 쓰지. 오, 야, 소리 안 들리지. 지각생도. 뭐야? 카메라 쓰지. 안 깜빡해. 뒤에 좀 치워주. 야, 진짜 준생이 좀. 야, 원성. 진짜. 너 혜원이 꼬붕이야? 아니 혜원. 괜찮으세요? 받아. 혜원이가 누구일 수 있어요? 맞지? 이거 딱 들어오면서 이따가 아니 해머니가 이거 맞아 아니 해머니가 들고 왔어. 아 왜 나한테 좀 시켜? 네가 춥다고 가져왔잖아. 아 뭐가 소리래? 안 춥냐? 다음이다 이제. 자 우리 빨리 우리 앞에 이거 조금만 봐줘. 12분만 보는 거야. 알았죠, 그죠? 태연아, 둘이 이거 12분만. 네. 알았죠? 니네 핸드폰을 봐. 이거 미추 친구 나오니까. 지금은 팔쪽 보시면 돼요, 그 팔쪽. 됐죠? 그래서 거기서 쓰네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학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계속에 관련된 부사 세 개. 뭐뭐 있니? For. Since. 아 너밖에 없어. 박수. 자 완료와 관련된 부사 세 개. 하나, 둘, 셋. Just. Already. 예, 오케이. 그다음에 경험과 관련된 부사 세 개. 하나, 둘, 셋. Once, twice, ever, never, before. 오케이? 다섯 개. Once, twice, ever, never, before. 다섯 개. 써나 관련된 부사. 그건 뭐냐면 그 time. 아 그거 지금 쭉 다 쭉 하시잖아. Once, 뭐라고요? 네가 써봐. 됐죠? 그럼 거기 명백한 과거에다 쓰세요. 특정 시점. 특정 시점. 특정 시점. 특정 시점. 네. 특정 시점. 오케이. 제일 많이 나온 거 뭐? Yesterday. 써보세요. Yesterday. All the trouble seems so far away. 빨리 써. 특정 시점. Yesterday. 또 뭐 있니? Ago. Ago. 또.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나 어제 저거 샀거든. 그래, 좋은데. 나 지금 산 거 잘하고 있는데.
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보던 일에. 하긴 니네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겠다 그지? 보이니? 보여? 왜 사신 거예요? 뭐라고? 왜 사신 거예요? 보여? 얘들 이거 보면 설레지도 않지? 아니 저 안 보이지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아 됐어 그냥 봐 새끼야. 이거 얼마나 자신인가? 보세요. 이거 입고 이제 니네 학교 앞으로 나갑니다. 헐. 아 진짜 싫어. 너무 설레는데. 같이 봅니다. 자, 추천시죠. 온 연, 온 여행 시작. 윈년도 또. 웬. 그렇지. 웬 진짜 중요한. 웬 진짜 중요하다. How long은 have people 있어야 되거든. 근데 웬 문장에는 have people 있으면 안 돼. 또. then 그때 당시. 그래서 1, 2, 3, 4, 5, 6, 7 해서 써라. 특정 시점 7개 이거 시험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제 하는 걸로 특정 시점 7개 쓰세요. 얘들아 계속과 관련된 부사 7개 아 3개 경험은 이렇게 5개 아 됐어 됐어 완료는 3개 특정 시점 7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잠깐봐 자 집중 야 since하고 yesterday 하면 동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 아 미친놈 해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야? 어제 이후로 계속이란 뜻이죠? 나 어제 이후로 계속 동우가 잠깐만 어제 이후로 계속 배가 아팠어 하지 말고 그러면 계속 배가 아픈 거죠 그럼 둘 중에 누가 이기는 거야? 얘가 이기는 거야 해부피피 써야 돼 since가 강력한 놈입니다 예를 들어서 since last year 누가 이겨? since가 이기는 거야 since 3 months ago 누가 이겨? since가 이기는 거야 since on Monday. since가 이기면 이해되냐 지금? 알았죠? since가 무조건 이긴다. 거기다 밑에 쓰세요. since Sunday는 얘가 이겨. 이 win. 야 혹시 이 카드 주인 누굽니까? 없어. 이 카드. 이거 누구야? 누구 거냐고?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여기 막 이렇게 끼신 거예요? 개소리 하고 있어. 우와, 우와. 대박인데? 이걸 보는데 더. 장난 아니지? 연모라. 보세요. 자 비교 보세요. I have been to 뭐요? 이건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I have gone to 뭐요? been to는 뭐다? 갔다 온 거고 gone to는 가버린 거 없는 거야. 알았죠? 그럼 왼쪽에 쓰세요. been to는 뭐다? 갔다 온 경험이고 거. 오른쪽 gone to는 결과입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죠? 넘겨보십니다. 다음으로 자 1번에 쓰세요. 5일 동안 비교 왔다. 자 한 명씩 이놈 뭡니까? 4월 동그라미 얘는 계속 경험 완료 중에 뭡니까? 계속이고 야 예찬 2번 I have 결과입니다. 오우씨 어떻게 하지? 야 결과는 두 개만 외우자. have lost랑 have gone 두 개밖에 없다. 알았죠? 결과 나 have lost. I have lost my watch. 이거 근데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그냥 I lost my watch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렇지 않냐?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 거야. 알았죠? I lost my watch 하면 너네 수학한 것도 왔어? 어디야? 매스메티카. 매스메티카. 우리는 잉글리시메티카. 잉메티. 반응 죽여버릴 거야. 안 써. 잉메티가 안 웃겨 지금. 만큼티 자 계속 보세요 3번 보세요 거기 already 동그라미 뭐야
완료. 좋았습니다. 4번 보세요. 에펠 동그라미 경험. 좋았습니다. 네벨 동그라미 네벨하고 비포까지 같이 경험입니다. 이거 니네들 알아서 하면 되고 3번만 3번만 경험해. 왜? 아 그리고 1번도 it has 뭐 들어가야 돼? 비가 왔다. It has rained. It has rain이 아니라 동사다. 비가 내리다. 눈이 내리다는 거. Snow 그죠? 비가 내리고 웃어. 웃어줄 없으니까 너한테 하게 되잖아. 다음부터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 아 말은 되게 잘 들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지? 이해가 안 가지. 이 혜연이 너 알아? 우리 학원 최고 미녀? 혜연이 몰라? 몰라? 쟤 봐봐, 쟤 몰라? 제가 있으니까 오면서가 좀 밀리지. 빨리 말해봐, 누가 더 이쁜데? 그러니까 은서 고은이 고은이 고은이가 제일 고은이가 아니 둘 중에 우리 고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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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 야 동우야 얘네 둘 중에서 담비 1번 1번 왜 이렇게 담비야 담비야 너 담비야 사세? 까였구만 까였어 담비야 근데 얼마나 괜찮은데 씨. 왜 까였어? 아 담비가 까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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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까였어? 병차임 1900? 아니면 뭐야? 까였어 서준이 까고 이거 까는 애들 천지네 너도 이놈 깠잖아 남자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남자는 정말 힘들어 그치? 잘 보여야 되는 거 되게 웃기게 동물의 세계나 아니면 곤충의 세계에서 남자들이 암컷한테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해 니네 공작 알지? 피코프 그 이렇게 화려한 게 암컷이야 수컷이야? 수컷? 걔는 수컷이야 수컷 화려하게 예뻐 보이려고 암컷한테 그거 진짜로 그리고 벌들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잖아 그치? 그게 수컷만 그런데 춤 잘 추는 거 보여주려고 야 고마워 존나 불쌍해 남자들 맨날 고백해서 다 차이고 여자들 가만히 있어서 고백 받고 싶어 이게 더러운 세상이야 야 너희 다 성 전환 수술해 지금 아주 편히 앉아 야 다음 너 불러봐 미안하다 너한테 해당되는 게 없었지 고백을 받아봤어야지 울지 말고 이런 일을 울어 됐어 은우? 은우한테 받았어? 근데 은우는 남자 같지 않잖아 인간이 아니잖아 저도 예찬이 정도가 고백해야 인간이 고백했다고 은우는 처음에 막 기름 바퀴벌레 같은 새끼가 고백했으니까 같이 보자 자 제일 중요한 간접 음문합니다 이제부터 자 이제부터 조금 집중할게요 자 집중! 간접 음문이란 빈칸의 형태로 다른 문장 안에서 빈칸의 형태가 뭐야? 의주 동의 형태로 써보세요 의주 동의 형태로 잠깐만 뭐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숙제를 채워라 그래서 채워왔어 아 역시 너밖에 얘네 아무도 안 했어 제가 왜 왔어? 아 둘이 결혼해 아 싫어요 감사합니다 이라 감사합니다 다 했어 들어오라고 노래하세요 그럼 다 만점 네? 노래하면 맞죠? 일로 와!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야 여기 형들 보이지? 네 형 보이지? 누가 제일 잘생겼어? 1, 2, 3 맞죠?
엘리사 빨리 정해. 네, 여기 있습니다. 3번 조용. 저 얘한테 까인 형. 자 그럼 여기 1, 2, 3, 4야 맞죠? 1, 2, 3, 4 완전 1 아닌가? 누가 되겠어? 1, 2, 3, 4 너 기대하지 마라. 얘한테 3점밖에 없어 알았지? 1, 2, 3, 4 완전 1 아닌가? 마스크 속지 말고. 하나 둘 셋. 1, 2, 3, 4, 1, 3. 마스크 속지 말라 이거. 믿을 수 없어. 좋겠다. 연아한테 인기 많네. 연아 싫어요. 어, GNS 연아 킬러 누선데. 1등하고 1등끼리 연애한 뭐 오늘 약간 컨셉도 비슷한데 어... 동이 약간 그 저스틴 비버 느낌이 나는데. 아 정현 뭐야 신발! 아 뭐야! 너 왜 내 거 따라 신어? 우리 엄마가 사준건데? 나는 엄마 없는 줄 알아? 엄마 혼자 사줬어. 내 거예요. 엄마 돈 주고 샀다 이거지? 자 같이 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집중. 요거 어려우니까 의주동 형태로 다른 문장 안에서 지읒 이응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하는 거야. 주목보. 아, 오케이. 주어 자리에 쓸 수도 있어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 봐라.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의주동 됐죠? 하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뒤에 동사 쓰시지. is, to, wait. 내가 하는 것은 you, for you. 너를 기다리는 것이다. 알았죠? What I wait is. 니네 지난번에 wait for 기억나죠? Wait for 기억나죠? For which, for whom 기억나죠? 얘 반드시 기억날 거다. 알았죠? 계속 보세요. 그래서 거기 why부터 바로 had bad breath까지. is unknown. 그래서 why에서 의 뒤에 주동 써주세요. 의주동. 그다음 목적어 역할. Do you know when the bus will come? When the bus will come? 언제 올지. 그쵸? 알아? when은 얘들아 when 전에는 will 쓰면 되는데 원래는. 여기 봐라. when 전에는 will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데 얘는 의문사니까 되는 거야. 접속사 when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거기 옆에 이거 형 앞에 Do you know when the bus will come? 형 앞에 치고 옆에 써주세요. 접속사 when에는 will x. 그 다음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자 누가 그럼 후는 누가도 되지만 누구를도 되는 거 알죠? 그래서 후는 의문사이자 주어인 경우도 있지만 의문사이자 목적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집중. 의문사이자 주어 의문사이자 목적어.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후 뒤에 바로 동사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는 주어잖아. 주어다 동사 전에 주어잖아. 그러니까 의문사이자 주어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누가 창문을 깬 영어 시작? Who broke the window? 이거 하나 외워주세요. Who broke the window? 어? 누가 널 좋아하니 시작? Who likes you? Who likes you? 요 두 개.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의주동을 안 쓰면 어떻게 쓴다?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의주동 안 하고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의주동 안 하고 그대로 쓰는 거지. 그치? 오케이. 됐죠? 봐보세요. The point is 형 앞에. The point is 거의 포인트에 쓰세요. Point is가 무슨 뜻이야? 요점은 누가 윈도우를 깼느냐다. 됐죠? 자, 그 밑에 거 I'm not sure 해석 시작. 나는 확실하지 않아 누가 나에게 주었는지. 그죠? 방금 후 해석 어떻게 했어? 누가로 했잖아. 없는 이가 붙었잖아. 그래서 후에다 써내서 아 아까 후랑 지금 후랑 둘 다 연결해서 쓰세요. 의문사이자 주어.
여기 보세요. 얘는 을주동으로 하면 어떻게 되니? 그 있나? 이게 없네. 아, 일단 있다. 얘 을주동으로 하면 어떻게 되니? 후유어야, 후유어. 왜냐면 얘는 누가 너니가 말이 안 되잖아. 누가 너니야, 너는 누구냐? 이 새끼가 주어잖아, 지금. 너는 누군이잖아. 은느니가 보는 게 주어라니까. 누가 너니 존나 이상한 거야. 너는 누구니? 그럼 뭘로 바꿔야 돼? 후, 유, 알로 바꿔야 되죠. 맨 밑에 보세요. 3번. Melinda knows, 아, 집중. Melinda는 알고 있대, 뭐를. 그 남자가 누구인지 써보세요. 옆에 남자가 라고 써야 돼. 형한테 일단 치시고. 남자가 누구인지. 됐죠? 남자가 누구인지.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얘들아, 너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야, 여기 봐라. 야, 너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럼 주어가 뭐야? 유잖아. 누구를 좋아하니? 영어로 해볼까? 시작. You. Who you. Do you like? Who do you like? 너는 who like는 뭐야? 누가 널 좋아하니? 그냥 재수 없죠? Who likes you? 누가 널 좋아해? 시발. 오케이? 네. Who do you like? 하면 무슨 뜻이야? 너는? 이거 의주동을 해봐. 시작. Who you like? Who you like? Who you like? 너 지금 집중해야 돼. 눈은 뜨고 있거든? 네 표정을 네가 보세요. 세상 지금 아무 생각 없어. 그래, 너는 Who you like? 다시 아니, 다 듣고 있어. 알았어? 그러면 너는 누굴 좋아하니? 영어로 시작. Who you like? Who do you like? 근데 의주동으로 하면? Who you like?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간접음 바꾸어 저기 세 번째 간접 음문으로 바꿨을 때 조동사 do를 삭제한다. 거기 보이니? 네. 이때 조동사 do나 does나 did의 시제를 간접 음문의 동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거기 써놔. 거기 where did you did the girl live 보여? 네. live 동그라미 where did the girl live 보여? 일단 크게 쓰세요. 수, 시, 주, 이. 동화 수가 뭐야? 수일지 시는? 그럼 여기서는 시제 주의하면 어떻게 써야 돼? where the girl lived 써야죠. 됐죠?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여기 봐라. 의문사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if 주동. 따라서 if 주동.